안녕하세요. 새벽묵상 보리떡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악한 세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가 모여들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시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과 같이 인자 곧 나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표적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을 보면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비유를 보자면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는 기적, 병 고치시는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도 이미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듣거나 본 사람들이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예수님께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또다시 표적을 구합니다. 수많은 표적을 보았지만 이들은 또 표적을 구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싶었던 것일까요? 다시 말해볼게요. 도대체 이들은 무엇이 믿어지지 않아서 이 많은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지금 이 시대 우리 중에 표적을 구하거나 기적을 찾고 있는 자들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싶어서, 아니면 무엇이 믿어지지 않아서 기적을 구하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던 자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표적 자체가 좋아서일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혁명을 꿈꾸며 고픈 배를 채울 수 있는, 어쩌면 도깨비 방망이 같은 기적에 대한 욕망이 컸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기적처럼 살아나옴으로써 사람들이 요나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임을 알게 된 표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병이어나 병 고치는 기적을 바라는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별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자신의 욕심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욕심이 앞서는 저희에게 신앙생활이란 나의 편리와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저를 전도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당시 방언도 했었고 찬양 인도도 했었고 교회 생활에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너무 좋아서 그 친구를 따라 교회에 갔었고 그리고 신학을 했고 지금 이렇게 전도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 그때 방언도 했었고 그랬는데 어떻게 무신론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방언이라는 건 신비 체험이잖아. 참고로 그 친구는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 친구가 대답하기를, 그런 현상은 집단 체면처럼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신은 없는 것 같아. 였습니다. 방언을 한다 한들, 특이한 현상들을 본다 한들, 그런 기적과 현상들이 믿음과는 관계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발자취는 사랑과 정의였습니다. 신앙은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와 이적이라는 특이한 현상을 보는 것은 그 순간에 끝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경험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순간이 아닐 것입니다. 신앙이 삶에서 녹아질 때, 참 기독교가 어떤지 깨달아질 때, 진정한 신앙과 믿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를 따르는 삶, 비록 그 삶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지라도 조금씩 조금씩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 동참하는 것이 천국처럼 느껴졌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부담이 아닌 힘들지만 보람과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